알기로는 애국가도 친일파 만들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안익태 선생님이 만든. 네, 근데 안익태 선생님은 이제 1941년부터 44년까지 베를린에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히틀러 정권이 엄청 노래 문화, 어떤 음악 문화를 굉장히 통제했잖아요. 근데 그때 심지어 음악 활동했었다는 때 그게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유행했던 대표적인 안익태 곡이 만주 한상곡이잖아요. 안익태를 일본어로 하면 에키타이 아닌데 그 1941년에서 44년 사이에 베를린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일본하고 독일이 그 안익태의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네. 후원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는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네.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같은 편일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본의 동의와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활동이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안익태의 활동이 그 시점에서 왜 그렇게 나타났느냐를 생각해보면 전쟁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안익태도 분명히 37년 이전에는 조선인으로서의 심성 내지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가 버리는 과정에서 음악으로서 그걸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즘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 1941년부터 44년까지 그 베를린에 안익태가 머물렀던 집이 그 일본의 유럽 첩보망의 책임자였던 에하라라는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있을 때 그런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은 특별한 네. 보호가 있지 않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 사소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가서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걸 하나 찾았는데 네. 30년 전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네. 일본이 어느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었냐면 당시엔 일본하고 독일하고 적이었습니다. 네. 동맹이 아니라 맞아요. 적국 독일의 조선인 활동 상황이라는 정보보고서가 나오고 조선인이 누가 있는지 알아요? 뭐 하고 있는지를 근데 1910년 이때 1914년인데 근데 이때 44년 이 시점에 안익태의 활동을 일본이 몰랐을까요? 반역적이었으면 가만 안 놔뒀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만주 한상곡을 연주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러긴 불가능했다는 거죠. 40년이면 이렇게 나치가 그 안에 문인이나 예술가들 다 충성 편지 써서 이거 사인 안 하면 활동 금지 이렇게 다 하던 시기거든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그럼요. 이때 뭐 여기서 뭐 자유롭게 활동했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 애국가로 시작해서 희망의 나라로 끝났던 그 광복절 행사는 그 뭐가 되는 건가요? 많이 불렀어요, 진짜. 아니 그 독일 국가는 독일 앞에 부분을 네. 삭제했다면서요. 그런 이제 많은 논란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사가 되지? 논란이 돼서 그쵸? 그랬던 거고 애국가는 가사보다 지금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일단 의식부터 일단 해야죠. 이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활발하게 지금 맞아. 일어나고 있어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심포지엄까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 노래와 애국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스포츠 행사할 때도 올림픽 할 때도 불렀고 그렇죠. 월드컵 때도 불렀고 오늘도 맞아요. 어딘가에서는 부르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노래를 갑자기 한순간에 떼어놓는다는 건 저는 결코 쉽지 않은 감정적인 상처는 있지 않을까. 갑자기 자르자는 게 아니라 네. 한 10년 정도 공론화의 과정을 네. 거쳐서 아니, 근데... 잘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심어주면 되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감기에서 부르다가 뭐 누구야? 에키타이안? 이게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노래 어떻게 불러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타협으로 생각하자면 네. 오케이 그럼 애국가를 버리지 말고 유지하되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인식이라도 하자. 친일파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은 그거 인식하는데 오케이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갑자기 월드컵 나가서 여기서 손을 대고 갑자기 그래. 부른데 속으로 아 이것도 친일파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게 사실 조국을 떠오르고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네. 특히 또 한일전할 때 애국가 부를 그러니까. 아, 진짜. 나름 어떤 모멸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 지금 그 다니엘이 이야기한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야, 다 바꾸자.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네. 1, 2절만 안 부르고 3절만을 부르는 이런 식의 어떤 선택하는 것은 독일 나름대로의 숙고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섬세한 분별이 좀 필요로 하는데 네. 그 섬세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론화 과정이 그런 자유로운 논의의 과정이 네.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